자, 경이는 이겨라, 야! 주먹, 주먹, 짝, 짝. 보자기, 보자기, 짝, 짝. 가위, 가위, 짝, 짝. 주먹, 주먹, 짝, 짝. 보자기, 보자기, 짝, 짝.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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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주먹, 짝, 가위, 짝. 보자기, 짝, 주먹, 짝. 오, 잘하는데요? 주먹 치세요. 선생님을 이겨라, 예요. 선생님을 이겨라,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선생님을 이겨라, 야! 내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보자기, 보자기, 짝, 짝. 가위, 가위, 짝, 짝.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에요. 뭐다? 가위, 가위, 짝, 짝. 빠른 이제 일본에서 온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다시 선생님 이겨라 시작. 선생님 이겨라 야. 주먹 주먹 짝짝 하고 나서 야, 자기를 맞춰야죠. 내가 하고 나면 그 박자에 맞춰서 다시 선생님 이겨라 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주먹 주먹 짝짝 하면은 보자기 보자기 짝짝 이렇게 다시 시작. 선생님을 이겨라 야! 보자기 보자기 짝짝 주먹 주먹 짝짝 가위 가위 짝짝 주먹 주먹 짝짝 주먹 주먹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보자기 짝 가위 짝 가위 짝 주먹 짝 아직 이 어린이는 집중이 안 됐어요. 집중해 보세요. 틀렸으니까 우리 이 어린이가 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서서 선생님 이겨라 야. 김민경을 이겨라 야. 주먹 주먹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가위 가위 짝짝 주먹 주먹 짝짝 주먹 주먹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가위 가위 짝짝 주먹 주먹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가위 가위 짝짝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일어서서 일부러 자기가 주인공 된다고 일부러 틀린 거 아니죠? 시작! 번지애를 이겨라! 야! 가위 가위 짝짝 주먹 주먹 짝짝 보자기 짝 가위 짝 가위 짝 주먹 짝 정신없어.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두 번 반복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변형을 했잖아요. 주먹 짝 가위 짝 하면은 거의 못해요. 왜냐면은 두 번 반복하는 거는 그거를 정확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두 번씩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가위하고 그러면은 앞에 거 뒤에 거 혼동돼 가지고 제대로 이 출력이 안 돼요. 얘들. 그게 이제 지능 발달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근데 이기는 것 자체가 잘 안 돼. 얘들 개념은 아는데. 그러면은 뭘 할까요? 어린이집 가위, 어린이집. 따라하는 건 잘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을 따라해. 시작. 선생님을 따라해. 야. 보자기 보자기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주먹 주먹 짝짝. 주먹 주먹 짝짝. 가위 가위 짝짝. 가위 가위 짝짝. 우리들 다 따라서 잘할 수 있죠. 네. 한번 바꿔볼까요? 주먹 짝 가위 짝. 주먹 짝 가위 짝. 가위 짝 보자기 짝. 가위 보자기 짝짝 가위 보자기 짝짝 이게 연습이 많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기는 거 개념을 알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천천히 반복해서 재밌게 하다 보면 아이들 이제 능력이 꽤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학년이다 이기는 거 너무 천천해 애들한테 그럼 뭘 할까요? 지는 거 그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한테 져라 시작! 선생님한테 져라! 야! 가위 가위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보자기 보자기 짝짝! 주먹 주먹 짝짝! 주먹 주먹 짝짝! 가위 가위 짝짝! 보자기 짝 주먹 짝! 무릎 짝 바닥 짝! 가위 짝 주먹 짝! 무릎 짝 보자기 짝! 보자기 주먹 짝짝! 가위 짝 주먹 가위 짝짝! 5분만 지나면은 집중력이 틀어져요.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김철수한테 저라 약 이런 식으로 재밌게 집중을 시켜서 그 다음 우리 이거 이수호 합시다 이렇게 도입력을 해도 되겠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짝 가위바위보 짝 가위바위보 짝 보 짝 틀렸죠? 가위바위보 짝 짝 가위바위보 짝 가위바위보 짝 가위바위보 짝 가위바위보 짝 틀렸죠? 밤하 숲에 구름지 바빠 뜨거워서 오도독 오도 씹으면 정말 맛있겠다 짝 천천히 지는 거. 가위바위보. 자. 보. 자. 보. 자. 보. 자. 보. 자. 보. 자. 밤하 숲에 구름지 바바 뜨거워서 오도 오도 씹으면 정말 맛있겠다. 자.